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이 모양은 조금 어려운 모양이 되겠습니다. 수순이 좀 길고요. 어려운 모양 어떤 수순이실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초에서는 빨리 기물을 풀기 위해서 궁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그러면 이쪽 포도 어떻게 넘기려고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 포를 또 넘겨 놓습니다. 이거 장군님 집니다. 마루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금 장군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군을 쳐서 다시 궁을 원위치 시킵니다. 아, 궁이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병에 달려듭니다. 그럼 또 부동수가 됐습니다. 이폰 먹으면요, 이게 어려워져요. 이폰 먹으면 안 돼요. 일선으로 내려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럼 한수 쉬어야 되는데 또 달려들고요. 둘게 없죠? 그 다음에 요 병에 나갑니다. 꼼짝 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지금 초에서는 부동이 됐습니다. 이 포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지금 둘게 없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궁을 왼쪽으로 쓸어 놓고, 부동이니까 한수 쉬고,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면은 초에서도 또둘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병이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이 포를 믿고요. 그럼 둘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포가 이제 안심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가서. 둘게 없죠? 궁이 이쪽으로 와서, 자, 이제는 꼬린 지점 다 와갑니다.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초에서는 지금 두개 없어요. 구경만 해야 돼요. 이렇게 장군이 됩니다. 수순이 상당히 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왔을 때 궁이 내려가면 장군 쳐서 또 내려가면 또 넘어가서 요 장군에 지기 때문에 다른 수 없어요. 빨리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면 하늘 끝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병이 달려들면은 이제부터 부동이 됩니다. 그렇죠? 요 수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홀라당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포를 다시 넘겨놓고 궁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포가 요 자리 차지하면은 초에서는 계속 둘게 없죠? 그 다음에 이 병을 합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세를 해야 안 죽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군치로 포가 가면 되겠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요. 뭐든지 알고 나면 쉽죠. 근데 알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죠. 요 장군의 대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